지금 청년 실업이 큰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업도 참 문제지만 또 취업이 됐다고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언제 구조조정이 될지, 언제 또 가문 선풍이 불지, 정말 하루가 편찮은 것이 직장 생활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때로는 직장은 상사한테 정말 억울한 야단을 맞고, 일적인 정말 사표라도 탁 쓰고 떠나고 싶죠. 그리고 직장 그러면, 아, 스트레스. 직장 그러면, 아, 골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정말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골치가 아프고, 직장은 스트레스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이 그렇게 신나게, 정말 재밌게,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사장이 아침마다 입장료를 받고 넣어주지, 왜 여러분에게 비싼 돈을 주고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고 재밌는 것이 직장이 아니오시다. 직장은 골치 아픈 게 정상입니다. 직장에는 스트레스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내가 이런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 동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실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동료들 보기 미안해서라도 직장이 골치 아프다,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함부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참 이런 직장이 있어서 고맙다. 이 직장이 나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이 직장에 있어서 내가 노부모 봉양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아, 참 고맙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직장의 찬 벽돌에 손을 한번 대어 보십시오.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닦아야 할 지혜요, 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육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좋은 책도 읽고, 강연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여러분 인생은 정녕 행복된 인생으로 되고,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한 이런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은 힘든 거예요. 직장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이 직장에 애정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 한 분은 이 베란다에 한겨울에 장미가 피었는데 하도 예뻐서 매일 아침 그 장미한테 가서 아, 너 정말 예쁘다. 너 오늘 잘 잤어? 인사를 하는데 이 남편은 이 대학의 물리학 교수입니다. 여보, 당신 그 무슨 이야기를 베란다에서 그 꽃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 빨리 아침이나 차리지 않고. 아주 짜증을 낸다고 그러는다. 여러분, 이상한지를 이 장비가요, 이박 교수가 가면은 고개를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 교수도 그거를 듣고는 아, 장비야, 그러고 애정을 쏟으니까 여러분, 이 장비가 몇 달을 겨울 내내 피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도 정말 애정을 보고 애정을 갖고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도 모든 것에도 정말 애정을 갖고 바라볼 적에 정말 찬전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인 청년 먼데지 않습니다. 애정을 갖고 사물을 보는 이 자세가 우리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